초급자가 아니면 볼 필요 없는 초급자를 위한 재밌는 재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백페인티드 글라스 그리고 거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장면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에디테이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퍼스펙티브를 오소그래픽 뷰로 만들고 그리드는 모두 보이지 않게 합니다. Alt+X로 투명하게 보이게 한 다음에 이 앞에 부분을 조금 남기고 이 뒤쪽에 있는 면을 가지고 유리면을 만들게요. Swift 루프 명령으로 이렇게 유리면이 만들어질 공간을 만듭니다. 폴리곤으로 이 부분은 유리면을 만들 거기 때문에 디태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면서 디태치 하시고 다시 면을 선택해서 벽 두께만큼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떼어낸 유리면은 두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면을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겹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벽 두께만큼 빼주는 거고, 그리고 위 위쪽으로 쭉 양쪽에 라이트를 설치하려고 해요. 쭉 간접 라이트로 설치할 거라서 엣지를 커넥트하고 챔퍼로 양쪽으로 벌려줍니다. 양쪽에 이렇게 공간이 남잖아요. 폴리곤 레벨에서 이 위에 있는 폴리곤을 선택합니다. 여기를 위로 올려서 좀 길게 올려서 여기에 라이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은 바깥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로 뒤집어 줘야겠죠? V-Ray 라이트를 플랫 라이트 형태로 길게 설치해 줍니다. 라이트의 폭은 50 정도. Shift 드래그해서 오른쪽에도 복사해 줍니다. 여기서 인스턴스 연결하시고 두 개를 저 위로 이동시켜 줍니다. 카메라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P, Z 그리고 렌더링 될 크기를 결정해야겠죠? 렌더 셋업에서 커스텀 640, 640으로 만들고 락 걸고 카메라 뷰를 만들겠습니다. Shift F 여기가 유리가 표현될 부분이기 때문에 Alt Z 키로 이렇게 해서 유리까지 거의 근접하게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카메라는 또 조정할 수 있으니까 일단 Ctrl C로 피지컬 카메라 뷰로 만들고 모디파이 패널에서는 1세컨드 그리고 50분의 1초 익스포저 컨트롤 매뉴얼로 100 ISO를 설정해 줍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커스텀을 선택해 줍니다. 렌더 셋업에서는 지금 카메라 뷰를 락을 걸어 줍니다. 현재 상태를 렌더링해 볼게요. 이런 식이 되겠네요. 인터랙티브 렌더링 켜놓고 내부의 빛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 빛도 조정해야 되는데 카메라도 조정해야겠죠. 그래서 카메라도 선택하고 일단 F 넘버를 4.0으로 바꿔줍니다. 밝기가 바뀌겠죠. 셔터 스피드도 30분의 1초로 해서 좀더 밝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를 조정해 보죠. 라이트는 기본값인 상태잖아요. 30인 상태로 일단 디렉셔널만 0.6 정도 해서 라이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모여서 내려오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밝은 상태가 되죠. 오른쪽에 백페인트 글라스가 놓이게 됩니다. 거울도 될 거고, 그리고 안쪽에 테스트할 때좀 물체가 반사돼야 되잖아요. 반사를 위해서 주전자를 하나 만들게요. 주전자의 세그먼트도 좀 높여놓고요. 그 다음에 유리 재질은 두께를 줄 건데, 여기서 지금 유리만 선택하고, 면의 방향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플립으로 일단 뒤집고 테두리 쪽으로 챔퍼를 해서 틈을 만들어 줄게요. 2mm 정도. 2mm 오픈. 그리고 엣지 위아래 엣지 선택해서 커넥트로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세 개를 나눌게요. 여기도 역시 챔퍼에서 2mm 정도 틈 벌리면 4mm 되잖아요. 네, 4mm 정도. 너무 많은가? 1.5mm. 네, 3mm 정도 벌어지게끔 하고 오픈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쉘 명령으로 쭉 밀어서 뒤쪽으로 10mm 정도 유리 두께를 만들게요. 세 개의 아이디를 주려고 해요. 이 유리에 뒷면, 측면도 선택하고 싶고 뒷면도 선택하고 싶은데 일단 뒷면 선택하는 게첫 번째겠죠. 그 뒷면이 선택되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뒷면 선택되게 하고 에디테이블 폴리 뒷면은 벽 안쪽을 보고 있잖아요. 면이 그래서 디태치. 디태치할 때 엘리먼트로 떼내서 같은 물체지만 떨어져 있게끔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면이 뒤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유리 쪽을 보게끔, 카메라 쪽을 보게끔 플립시켜서 안쪽을 보게끔 해줍니다. 이 아이디는 3번을 줄게요. 그 다음 컨트롤 I 해서 아이디 1번을 줄 겁니다. 그럼 측면이 선택되지 않았잖아요. 측면 선택할 건데 엣지를 이용해서 측면을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 선택한 다음에 링하고 링, 그 다음에 컨트롤 폴리곤, 그럼 측면이 선택됩니다. 여기다는 아이디 2번을 줄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디 3개를 갖는
백페인티드 글라스가 된 겁니다. 재질을 주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재질 편집기 3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야겠죠. 멀티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추가하고 셋 넘버는 3개로 합니다. V-Ray 재질을 추가하고 사용하지 않는 슬롯 숨긴 다음에 첫 번째 재질은 유리지를 만들게요. 반사는 100% 줄게요. 그리고 완전 투명하게 리플렉트 컬러도 흰색으로 만듭니다. 백그라운드 보이게 하고 더블 클릭해서 크게 보이게 하고 된것 같아요. 이 정도 밋밋한 기본 유리 재질이죠. 쉬프트 드래그 복사하고 이 유리 재질은 측면의 유리는 좀더 어둡고 탁하고 이렇기 때문에 리플렉트 컬러를 약간 얘가 아니죠. 밑에 거 더블 클릭하고 얘의 투명도를 조금 빼고요. 200. 그 다음에 포그 컬러를 좀더 어둡게 그리고 녹색 계열에서 약간 어둡게 이렇게 만들게요. 포그 멀티플라이어는 0.5 정도 줄게요. 이렇게 해서 측면에 있는 걸 만드는데 이것도 좀 글로시하게 이렇게 만들고 BRDF에서는 워드로 약간 퍼지게 만들겠습니다. 색깔은 좀 어둡게 녹색이 살짝 들어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느낌이죠. 2번의 연결 너무 녹색이네요. 그리고 뒷면 색상이죠. V-Ray 재질을 연결하고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백페인티드 글라스의 뒤 색상, 흰색이거나 파스텔톤 이런 걸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보라로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질 이름은 비글라스라고 해서 적용해줍니다. 이렇게 적용됐네요.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백페인티드 글라스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 테스트 재질 만드셨나요? 여기에 이렇게 드래그해 넣으세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백페인티드 글라스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재질을 좀더 디테일하게 이제 가면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됐고 벽면도 뒤를 보고 있으니까 그냥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벽이기 때문에 Ctrl A로 플립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벽이라고 해주고 기본 V-Ray 재질을 넣을 거예요. 기본 V-Ray 재질에서는 반사를 갖게끔 하고 180 정도의 반사, 백그라운드 켜주고 이 정도 반사네요. 그 다음 글로시하게 할 거예요. 0.7 정도. 쨍하지만 빛이 퍼지고 약간 탁하게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BRDF에서는 워드라는 쉐이딩을 선택해 줍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에 그냥 밋밋한 재질인데 190, 뭐이 정도의 흰색 벽을 만들고 싶어요. 디퓨즈 컬러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V-Ray 더트맵을 이용하면 좀더 리얼하게 만들 수 있죠. V-Ray 더트맵은 그냥 모서리만 어둡게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트맵은 디퓨즈에 연결해주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색은 언오클루드 컬러에 만들어주시면 돼요. 190. 그리고 오클루드 컬러는 모서리 부분의 음영색, 음영이 지는 부분 170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전부 190으로 나타나지만 모서리에 10mm 정도는 약간 더 어두운 컬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20mm 할게요. 그리고 모서리에 이렇게 표현되는 컬러가 섭디비전에 의해서 노이즈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20 이상을 줍니다. 나중에 이건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시고 더 좋은 값을 찾으세요. 장면에 좋은 값, 장면에 어울리는 값, 노이즈가 안 생기면서 깨끗하게 나오는 거. 장면마다 달라요. 우린 테스트니까 이 정도 괜찮습니다. 적용해주고 이름은 벽이라고. 얘가 아닌데 벽이라고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적용할 건다 됐으니까 카메라 뷰에서 렌더링을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흰 벽이 되니까 엄청나게 밝아졌죠? 다운라이트의 밝기를 15 정도 하고 색온도를 이용해서 5200 정도 할게요. 약간 노란빛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됐네요. 오른쪽에 보면 백페인티드 글라스 유리 뒤쪽으로 색상이 보이는 거죠. 주전자가 잘안 보이니까 주전자를 좀더 뒤로 보내서 여기 잘 비치게 하고 사이즈를 좀더 키워서 이렇게 보이게 할게요. 주전자에는 금속 재질을 줄게요.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줄게요. 재질을 다 만들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하고 싶었던 백페인트 글라스를 표현해 봤는데 실내 공간이기도 하고 지금 옵션이 낮기도 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백페인티드 글라스를 만들었을 때 뒤에 있는 컬러만 있는 상태잖아요. 뒤에 있는 게. 그러면 그 컬러가 주변에 이렇게 흰색인 재질에는 묻어나게 돼요. 이걸 컬러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색상이 번져서 그게 묻어나는 건데 라이트가 이 색상을 부딪혀서 그 색상을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걸 없애줘야 돼요. 재질에서는. 색상,
텍스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텍스처가 강한 색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런 게 생겨요. 특히 우드 플로어 같은 경우죠. 노란빛이 쫙 퍼지는 거죠. 어떻게 조정해 주냐면 백페인티드 글라스의 색상을 이 색상에 VLA 오버라이드 재질을 주는 거예요. 이 오버라이드라는 거는 예지만 GI를 사용할 때는 혹은 반사, 굴절, 그림자 이런 부분에 이 재질이지만 다른 재질로 그걸 표현하고 싶을 때 그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오버라이드 재질입니다. 그래서 VLA 기본 재질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를 GI에만 넣어주면 GI가 빛이 이렇게 부딪혀서 반사되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반사될 때는 회색을 반사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그럼 주변에 반사됐던 색상이 없어지게 되죠.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고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바닥이 너무 밋밋하기 때문에 재질을 바닥 면을 바이 앵글로 선택하고 디태치해서 바닥이라고 할게요. 바닥 재질은 약간 어두운 재질로 주겠습니다. 여기 지금 밝은 재질 있으니까 어두운 재질 줄게요. 이건 뭐 펄정도 주고 반사도 많이 주고 글로시하게 만들고 그다음 너무 반사 쨍하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게요. 바닥에 줘야 되는데 벽에 줬네요. 바닥에 줍니다. 바닥 재질 하나가 주변에 이렇게 빛을 반사할 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확 어두워지는 느낌이 나죠? 뭐 그렇게도 나옵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 라이트를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조금씩 더 맞춰가시면 돼요. 라이트는 20 정도 해놓고 카메라는 나머지는 다 조정한 것 같고요. ISO를 150으로 할게요. ISO 조정할 일은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어두운 공간, 좁은 공간에서는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백페인티드 글라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디테일한 거, 뭐 범프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조정할 건데 여기서 좀 애매한 거는 이 유리예요. 유리가 이렇게 카메라 볼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반사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파로포 맵이에요. 얘를 리플렉트 맵에 연결해주면 얘를 사용할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프리넬을 특히 해제하면 파로프에 의한 기본 타입으로 이 반사 느낌이 바뀌어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 건데 여기서는 그냥 프리넬만 보세요. 프리넬을 선택했을 경우에 프리넬을 선택해주면 바깥쪽에 프리넬 옵션을 체크했을 때랑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얘는 컬러에 의해서 조정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색상이 있다거나 이러면 그게 눈에 너무 많이 띄고 반사도 굉장히 심하게 돼요. 기울어질수록. 카메라에서 이렇게 더 기울여 볼수록. 그래서 그거 사이드에 보이는 색을 좀더 회색으로 해서 이 반사가 좀 자연스럽게 보이게끔 약간 반사되어 보이게끔 조정하는 거죠. 정면에서 보는 것도 그래서 검정색이 없고 살짝 조정된 상태의 맵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렇게 반사되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 밑에는 이 커브도 조정하게 되는데 커브도 그런 겁니다. 여기가 왼쪽이 이 프론트 색상이고 오른쪽이 90도가 되는 부분에 여기 사이드 색상이에요. 사이드 색상을 이렇게 보고 그래도 반사가 많다 그러면 베지어 코너 같은 걸로 검정색이 되게끔 하면 반사가 없어지는 거죠. 약하게 계속 바뀌는 거죠. 대신에 이 사이드 색상을 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더 반사가 강해지겠죠? 이걸로 이제 커브로 조정하기도 해요.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원하는 느낌을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백페인티드 글라스 만드는 거고 덮어쓰기 하고 다시 세이브에 두면 됩니다. 이번에는 얘를 거울 재질로 바꿀 건데 요 밑에 있는 얘만 빼면 돼요. VLA 기본 재질 얘를 연결해 줍니다. 3번에 없어졌죠? 이 회색이 뒤에 백페인트 글라스 컬러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거울로 만들면 되죠. 디퓨즈는 블랙으로 백페인트 글라스의 블랙 버전이 된 거죠. 그리고 리플렉트 컬러는 완전 흰색으로 반사를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리고 이 프리넬을 없애면 이제 거울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완전 반사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반사하는 거예요. 100%. 그러면 거울 같지가 않아요. 더. 그래서 이럴 때 IOR을 프리넬 리플렉션을 체크해 둔 상태로 락을 풀고 20만큼 올려서 약간 어두운 거울 느낌을 만들고 거기서 좀더 부족한 거는 이 리플렉트 컬러를 약간씩 빼면서 약간 어두운 거울을 만드는 거죠. 주변보다. 차이가 나야지 더 현실감이 있잖아요.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반사된 거울이구나를 알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 그거는 이렇게 백페인티드 글라스랑 거울이랑 방식은 똑같아요. 재질만 바뀐 거죠. 마지막 재질만.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해서 장면에 넣으시면 현실감이 조금 더 살아나겠죠?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뭐 범프도 사용하고
좀더 반사를 디테일하게 조정하기 시작하면 더 사실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재질로 만나요.